찾아오는 새해를 맞이하여 신규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먼저 행운 원정대 이벤트인데요. 이벤트 기간 동안 월드보스, 혈맹보스를 처치하거나 파티 던전을 완료하면 행운 원정대의 상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행운 원정대의 상자에서는 용기의 물약을 비롯한 다양한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행운의 원정대 상자 아이템을 획득하신 용사님들 대상으로 매주 다양한 추천 보상이 지급됩니다. 영웅 제작 비법서, 영웅 변신 카드까지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기존 처치 보상에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인 만큼 행운 원정대 이벤트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해맞이 폭죽놀이 이벤트인데요. 이벤트 기간 동안 각 마을에 위치한 이벤트 NPC로부터 폭죽을 포함한 다음과 같은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구매한 폭죽을 사용하게 되면 아름다운 이펙트와 함께 일정 시간 동안 능력치가 상승하는데요. 폭죽을 사용하여 능력치도 올리고 축제 분위기를 내며 새해를 맞이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스튜디오 W가 종료된 이후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보스 소환 이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보스 소환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죠? 맞습니다. 몇 시부터 시작인가요? 저희 방송이 종료된 직후에 바로 소환 이벤트를 시작할 거고요. 방송 종료 직후 많은 용사님들께서 아덴성 마을 광장에 모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집결한 용사님들은 모든 서버에 보스가 소환되는 순간 일제히 공격을 퍼부으며 다양한 보스 몬스터를 처치하였습니다. 이번 보스 소환 이벤트를 통해 다양한 아이템을 획득하신 용사님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영웅 무기 및 방어구 제작 비법서, 혹한의 태도, 악령의 혈검 등 다양한 영웅 아이템을 획득한 것은 물론 에바 6서버, 아툰 4서버에서는 전설 등급의 아이템, 타락한 추종자의 귀걸이를 획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원제는 다른 서버에서 타락한 추종자의 귀걸이가 드롭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래, 저런 거 좀 나와, 그래야지 사람 눈 돌아가지. 평소 잡기 힘들었던 보스 몬스터를 합심하여 처치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신 많은 용사님들의 활약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해보겠습니다. 용의 계곡 리뉴얼을 통해 새롭게 추가되었던 신규 아이템 타락한 추종자의 귀걸이와 질풍의 반지. 드디어 이 두 아이템을 획득한 용사님이 등장했습니다. 먼저 질풍의 거대 드레이크를 처치하여 획득할 수 있는 질풍의 반지는 12월 21일 퇴근 천공자 용사님께서 최초로 획득하셨는데요. 같은 날 박은서 용사님께서도 연이어 획득하며 질풍의 반지를 획득하신 용사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흑 장로를 처치하며 획득할 수 있는 타락한 추종자의 귀걸이 또한 12월 21일 냉쿨한 투모왕 용사님께서 최초 획득에 성공하셨는데요. 질풍의 반지와 타락한 추종자의 귀걸이 최초 획득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다음 최초 신규 아이템 획득 용사님은 누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월드 이전을 맞이하여 다양한 국가에서 거대 세력들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기대가 되는 이번 월드 이전 소식은 공식 유튜브를 통해 계속해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